몬스터 와일드 프로모션 비디오 첫 번째 트레일러 영상. 자, 이게 3분짜리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험판 내년 1월에 풀지 않을까요? 제 라이즈 선브레이크 걔 대장장이 비슷한. 야, 짭샤기다, 짭샤기. 쟤네 가랑고로운 그 골격인가? 암컷 수컷인가봐. 낙석을 하네. 오래 폭풍이잖아. 저 번개가지. 컷신이네. 컷신이네, 컷신. 저렇게 그냥 밧줄벌레 회피네요. 밧벌 낙법이네. 비열한 새끼 총을 들고 있네. 이거 바다책인가? 調査隊ハンターの人数判明しました。 라고 말할 줄 알았지. 자,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자체 배경이 주인공이 얘 주인공 남주잖아. 자, 남주가 얘 아닌가? 얘 아니야? 중동 느낌이야. 초원 그리고 사막 이런 쪽이면은 아프리카랑 이제 사우디 그쪽에 그런 느낌이 훨씬 나죠. 애초에 복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쪽 초원에서의 야생적인 느낌을 좀 많이 살릴 것 같다. 쟤를 보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뭘 생각이 났냐면, 혹시 아시는 분이 몬스터 헌터 프론티어 말고 온라인 게임 하나 더 있었어. 몬스터 헌터 괴물여빈 온라인이라고. 난 그게 가장 먼저 떠올랐어. 중국에서 만든 텐센트랑 그 캡콤 합작. 이거 왔나 보다. 역효과가 아니라
이게 옛날 괴물여빈 온라인이었어. 11년 전. 분위기 풍이 좀 비슷해.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그냥 이것만 배경만 바꾸면 똑같아. 그러니까 좀 그런 거잖아. 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이제 위화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얘네가 소형 몹인데 암컷, 수컷이 따로 있나 봐. 그러니까 저게 뿔 달린 게 수컷일까? 수컷일까? 암컷일까? 실제로 이런 디자인의 공룡이 옛날부터 우리가 옛날에 있었죠. 할 때. 공룡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개미 할게 아르마딜로라 해야 되나? 저거 슬링어지. 슬링어 돌인가요? 특정 슬링어를 클로로 해가지고 잡아당겨. 그치? 그리고 낙서. 이렇게 딱 하고. 저런 환경적인 변화가 사막의 모래지옥이지. 그치? 사막의 모래지옥. 썸부에도 있고, 흐르는 모래지반. 그 부서지는 거. 그게 개미뚜기 황야. 모래지옥이 일시적으로 생겨난다. 쟤는 후반부만 아니고 초반몹일 거예요. 나 보니까. 맵이 여기는 합격이야. 여긴 좋아. 그런데. 야, 맵 봐라, 이거. 이거 아니겠지? 얘한테 처맞기 전에, 그니까, 휘파람, 이거 불었어, 휘파람. 신호, 신호. 휘! 부르는 거 있잖아. 그리고, 순간이동 아니야? 씨발, 저 뒤에서 갑자기 날라오네. 그리고, 밧줄, 낙법이야. 발도 상태에서 탈수 있는 걸로 보아. 14km 명령할 때 쉽다. 아, 액션 슬라이더. 액션 슬라이더로 이제 똑같이, 그, 동반자 관련 명령어, 그걸로 명령할 수 있는 것 같아. 두개 무기면, 제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두 개의 무기를 줬으니까, 몬스터 패턴을 개판 만들어도 우리는 죄가 아니다. 야, 모넌한테 16년, 15년, 20년 동안 당했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수압을 유저들한테 편하게 줬으니까, 그에 따른 카운터를 또 주겠지, 헛짓거리를. 얘네들이 그냥 주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 얘네들은, 야, 모넌 포랑 포지에서 단차를 줬으니까, 단차 뇌절. 모든 몹이 단차 격자야. 계단에서 싸워야 돼. 모넌 포지에서, 항룡석을 줬으니까, 광룡화 푸는 걸 줬으니까 극한처 만들어. 그리고 크로스, 더블 크로스에서 임기응변 회피랑 각종 수기 줬으니까 몬스터 패턴 존나 광역화로 만들어. 그리고 아이스볼에서 그냥 클러치 클로를 만들어줘서 육질 완화 시스템을 줬으니까 육질 개판 만들어. 약점 특효 너프시켜. 라썸보에서 카운터를 줬, 대부분 카운터 줬으니까 몬스터 패턴 존나 빡빡하고 광역화로 만들어. 장판 위주로 만들어. 그냥 준 적이 없어. 캡콤은 아직도 이 사상에 찌들어있나? 야, 스텔라 블레이드 본받아라, 이 새야. 발골목이 좋았어요? 내가 재밌는 거 알려줄까? 아는 동생이 1판 나오자마자 그 멍쾌를 3,000판 돌았어요. 고룡, 샤갈마가라, 캠프에 멍 때리는 그 퀘스트를 3,000판을 돌았어. 근데 안 나왔어. 그리고 포지 자체가 방향성이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포지 발골목이가 좋은 방향의 시스템이 아닌 게그 발골 때문에 자기네들이 애써 만든 그 맵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유도를 하면 안 되거든, 게임 개발이. 그러니까 썬브레이크처럼 그렇게 나오면 안 돼. 낯선부처럼 마지막에 단일 맵 만들어서 단일 맵만 돌게끔 하면 안 된다고. 자기네들이 애써 만든 그 맵을 다 버리게 만들 생각이야, 지네들이? 개발자들은 어찌됐든 자기들이 애써 만든 맵인데, 그거를 유저들끼리 돌아줬으면 하는 건데, 그런 바람으로 잘 가꾸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싹다 버리게 만든다? 그게 모넌 포즈랑 낯선부야. 무슨 얘기냐, 이죠. 그러니까 모넌 포랑 포즈는 길드 퀘스트만 뺑뺑하게 도는 거니까, 그 외, 뭐, 매 맵에 대한 필요성이 안 느껴져요. 결국에 그것만 하는 게 되는 거거든. 사실상 좋은 방향성에 노가다 파밍은 아니지. 그냥 세력전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꽁으로 주지 않을 거니까 몬스터 피통 늘리고 패턴을 개판 만들겠다. 그러니까 A를 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A를 주고 B를 뺏어가요. 항상 캡콤의 행보는 그랬어요. 자그마치 20년 동안 그랬어요. 15년, 20년 동안 그랬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냥 보면 아, 피통이 깔았다. 와, 좋다. 박수 칠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아, 저 피통을 상정해서 몬스터 패턴을 개판 만들고 벽궁을 상정해가지고 피통을 저렇게 만드는 게 아닐까? 그걸 상정해서 분노 시간을 더 늦게 만든 게 아닐까? 실제로 월드는 분노 빨리 하는데 아이스버는 분노 존나 늦게 하잖아. 왜냐? 벽궁을 상정해서 만들었으니까. 원래 분노 그렇게 늦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늦게 한 작품이 아이스버 전 시리즈 중에서 아이스버 딱 하나인데. 그래서 체인지. 그러면 이 체인지가 딱 탔잖아? 그런데 얘 오른쪽 주머니에 저게 있어. 그러니까 탑승을 해야만 스왑이 된다. 딱 대검이 들어가고 바뀌었다. 아, 저 작은 주머니에 차액을 어떻게 집어넣지? 이거는 그냥 스탠스 모드인 것 같은데.
일단 모드 설명은 제가 조금 이따 볼게요. 이거는 앞잡 뭐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치, 앞잡 개념이 아니지. 그치? 금지된 땅 조사대 헌터로. 아 근데 왜 이렇게 포 냄새가 심하게 나냐? 원문이 금족지라고요? 아니 또 샤갈마가라 고마가라 나오는 거 아니지? 야 그럼 나 게임 던질 거야? 상처 있다고 떴는데 방식이 달라? 방식이 다르지만 똑같이 유저한테 강압적이고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임을 분명하다. 또 그짓거리야겠지. 하... 진짜 페이투렌서야? 그러니까 상처를 준다는 것 자체가 곱게 줄 리가 없어요. 이 새끼들이 또 장난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준다? 그러면은 딱 상처만 주고 유저한테 좋은 시스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썼으니까 그걸 애초에 보정을 시켜가지고 육지를 개차반 만들어. 살아 숨쉬지만 다 유저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다. 라고 왜 들리지? This game is already better than a world because no other stupid annoying handler. Yeah, in Korea, she beat cold. She is cold. 빳빳이. 그러니까 이제 빳빳이 handler. 나는 왜 걱정이 될까? 살아 숨쉬지만 기후가 변동되지만 유저는 결국에 거기에 억까를 당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 단차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 천재지변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 왜 스트레스는 유저 몫인가? 굶주린 육식 몬스터가 무리지어 다투는 가혹한 환경과 더불어 생명이 있는 넘쳐흐르는 환경이란 양면성을 모두 지니고 있어.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끊임없이 변모하는 필드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몬스터와 생물들의 삶에는 그에 따른 경이로움과 새로운 발견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수렵에서 좀 방해하지 말아줘. 존만아. 무리를 짓는 몬스터. 소형 몬스터. 이건 대형 몬스터인데? 야, 게넬세르타스랑 아르세르타스처럼 억가부리는 거 아니겠죠? 금지된 땅에는 소형 몬스터뿐만 아니라, 아, 여기 사막 자체가 금지된 땅이야? 아니겠지? 대형 몬스터의 무리에도 빈번하게 조언하게 된다. 각각이 무리 다녀서 사고하며 자연스럽게 성장하였다. 금지된 땅에는? 금지된 땅 자체가 이제 인도하는 땅의 영역처럼 일종의 그의 여기에 하나의 주제가 되는 필드 아니야? 필드 이름이네? 금족지를 그냥 땅 전체를 금지된 땅이라 하는 거 같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게 명명하는 거를 금지된 땅 자체를 그냥 금족지.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금알 금. 그 족자가 발족자야. 그러면 발을 들이면 안 되는. 그래서 금지된 땅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 New Mount. 광활한 필드 이동에 빠질 수 없는 탑승용 동물. Secret. 여기 주머니 있죠? 오른쪽에. 창자 주머니 있죠? 이상한 주머니. 뛰어난 기동을 살려 헌터의 이동을 돕는 탑승용 동물. 맵 등에서 목적지를 지정하면 냄새를 따라 자동으로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 목적지를 지정하면. 그치? 이동 중에도 일부 아이템과 수령을 사용할 수 있어. 체력 및 예리도를 회복하거나 채취 등의 사냥 준비도 가능하다. 이거는 몬스터 라이즈 선브레이크. 이동을 도와줄 뿐 아니라 이면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무기를 수납하는 무기 가방을 갖추고 있다. 그쵸? 저 빨간 거. 사냥 중에는 무기를 교체할 수 있다. 난안 쓰겠습니다. 저는 안 쓰겠습니다. 생태계 에코 시스템스. 경계의 모래평원. 모래평원 필드. 조사대가 금지된 땅에 발을 내디딘 후 가장 처음으로 조사하게 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경계의 모래평원은 결국에 금족지의 하나다. 아, 그러니까 이거네. 그 신대륙, 구대륙이 아니라 금족지라는 대륙이 있나 봐. 하나 전체 세계관, 세계관 대륙이 있나 봐. 자, 보면은 사람을 비롯해 초원과 바위밭 등 다양한 특색을 가진 여러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 그러니까 초원 쪽 경계 모래평원에 서식하는 몬스터, 도시아구마, 벽수, 이 아수종이죠. 영역 의식이 강하며 행동 범위가 넓고 공격성이 높다. 종종 무리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무기를 형성하기도 한다는 1대1 전투가 안 되는 건가? 주요 서식지가 그거고, 차타카브라, 테츠카브라, 차타카브라, 양서종이니? 아, 전화면은 양서종이네. 아수종 아니네요. 양서종이야. 전 와. 개구리 왔잖아. 개구리 와. Changing environments. Arriving, living world. 자, 다채로운 무기와 장비, 그리고 새로운 액션. 몬스터 행동과 환경을 이용한 사냥은 지금 새로운 진화를 맞이한다. 자, Ultimate Hunting Action. 궁극의 헌팅 액션. 헌터가 다루는 무기 종류인 기존 시리즈에서 선보인 총 14개의 무기 종류가 등장. 그래, 신무기 나오면 안 돼, 존만아. 각 무기 종류의 새로운 액션이 추가되는 것에 더해 진화 헌팅 액션을 통해 사냥 체험은 보다 확장된다. 사냥이 아니라 이상한 밀려불듯 만드는 거겠지, 임마. 제발 그렇게 만들지 말고. 그런 거 만들지 마. 우리는 초대 몬스터를 원하는 거야. 뇌절 일으키지 말고. 집중 모드. 목표를 조준해 공격과 가드를 할수 있다. 몬스터의 급소를 노리면 특수한 파생으로 바뀌어 큰 데미지를 입힐 수도 있다.
몬스터의 거리감 조절과 조준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폭넓은 사람들의 사냥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뭐지 이거? 급소를 노리면? 그거 일종의 그냥 페리 시스템인데? 받아치기다 받아치기. 필드에서 입수하는 돌멩이의 나무 열매 탄으로 발사하는 도구. 그치 슬링어. 환경을 이용한 사냥에 빠질 수 없는 도구인 슬링어가 이번 작품에도 등장. 채취할 수 있는 사물을 먼 거리에서 채취할 수 있는 슬링어의 새로운 기능. 세크레트에 탑승한 상태에서 사냥할 수 있으며 환경 등 일부 기믹도 먼 거리에서 작동을 시킬 수 있다. 등장인물, 파트너와 조사대의 동료 등 헌터의 사냥 생활에 돕는 존재가 다수 등장. 금지된 땅, 그 조사를 맡게 된 주인공도 미지의 땅에 발을 들이게 되는데 술에 관련된 등장인물은 다음과 같다. 헌터. 역해는 최치형이긴 하네요. 아, 번역 내용이 일부는 인베네. 있어요. 아, 천식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 스타일입니다. 역해는 제 스타일이에요. 제 취향입니다. 중동 그쪽의 미녀가 장난 아니거든. 태닝된 피부. 존나 건강미 넘치고. 거기에 땀까지 딱 피부로 딱 흘리면은, 그 피부색에 땀까지 쭉 흘리면, 피부가 젖어 있으면, 와, 씨발. 벌써부터 아랫도리가 씨발. 꿈틀꿈틀거린다, 그냥. 아이, 뭘, 찝찝해. 뭘 빨리 씻고 싶어. 그냥 우리가 볼 때마다, 볼때 그거지. 아이, 그게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멀리서 봤을 때, 그걸 육안으로 봤을 때 그지. 내가 냄새를 맡겠다는 게 아니잖아. 동반자 아이로. 주인공 헌터의 동반자에서 조사에 참가하는 아이로.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여 사람의 양을 돕거나 커뮤니케이션 나눌 수 있다. 뭐 진화 있니? 야옹이 훨씬 나은데. 냥냥 할 때가 더 좋을 텐데. 알만은 내 취향 아니다. 너무 현실적인가? 입술이 너무 두꺼워. 몬스터 사냥의 요청이나 허가, 퀘스트의 관리와 접수를 담당하는 편집자, 핸들러. 필드에서도 헌터와 동행해 사냥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퀘스트의 지급품을 관리하는 등을 통해 헌터를 지원한다. 아, 가슴이요? 가슴도 작은데요? 젤마? 알마 젤마? 얘는 눈이 너무 동그래. 그리고 코가 너무 넓어. 아, 가공점을 담당하는 인물이라 나와있네? 무기매 방어구의 생산과 가공을 담당한다. 우대간 나르네? 똑같이 얘기하네. 노 라틴? 터키쉬? 라틴이 아니야? 아, 알마가 사과라고? 내가 그래서 꿈에서 사과 나왔나? 뭐 한남이야, 그거 이상한 꿈이 아니라 그냥 사과 머리를 먹는 꿈이라고. 아, 진짜 어찌 그 머리에 그 저렴한 그 생각밖에 없을까? 어? Looks like a 천박절 tricky. 멘타이 엣지 아동바움. 아, 익명 후원자님 1,000원 감사합니다. 익명이라 말하고 싹둑이라고 쓴다. 조사대와 동행하고 있는 의문의 소년. 그래도 월드보단 낫다. 87렙. 인벤 레벨만큼 쓸모가 없는 게 없어? 현지인이 아니야. 오래됐다니까. 베니는 더 모아야 돼요. 베니가 3천인가 5천 모아야 에이라센 딸수 있어. 비라센인가? 2009년 6월 13일에 가입하였으며 오늘은 5467일째입니다. 베니가 지금 3천인데 5천 먹어야 돼요. 그래야 에이라센이다. 에이라센. 풍향기, 가장 자연이 풍부할 식물과 생물이 활발하게 활동한다. 계절기네? 세종류 환경에 다이나믹하게 변화. 생물 환경에 맞춰 행동을 합니다. 아, 반대로, 풀이 모래에 묻혀 생물의 흡수도 감소한다. 몬스터의 몸에 약점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스템. 특정 부위에 공격을 가하면 단계적으로 상처가 생겨. 일시로 약점 부위가 된다. 그럼 그 약점 부위가 된다가 뭐야? 집중 모드, 공격이나 가드의 목적을 정하고 있는 상태. 집중 모드 때는 괴물의 상처나 약점에 대해 도충이 붉게 반응해준다. 집중 약점 공격. 몬스터의 상처나 급소에 히트하면 특수한 파생으로 이행하여. 앞잡이네요. 아, 그니까. 야, 상처. 그러니까 같은 부위를 많이 때리면 때릴수록 상처가 나는데 그 상처에 집중 모드로 때리면은 앞잡이 된다. 약특 너프일 것 같다, 또. 그런데 약특을 이제 와서 너프하면 안 되지. 야, 모논 3세대부터 꾸준히 이렇게 왔어. 3세대부터 나온 스킬이야. 그치, 상처를 내기 위한 공격 탓수도 무기마다 당연하게 설정하겠지, 다르게. 그렇게 쓰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강요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살짝 이거 패링 비슷한 것 같아요. 패링에 의한 리워드 이거 같아요. 그런 너프가 좋은 게 아니거든. 무기종에 따라 몬스터의 공격에 맞춰 공격을 가하면 튕겨낼 수 있고 패리를 갖다 놓네. 강력한 추격으로 파생될 수 있는 새로운 액션. 패링 한 다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돌격이잖아. 씨, 스탯 할까? 또한 일부 몬스터의 공격을 방어했을 때 힘과 힘이 서로 부딪히는 다이나믹한 공방은 QT이잖아. 여기저기 짬뽕 다 갖다 놓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야, 무기종에 따라 몬스터의 공격에 맞춰 공격을 가면 튕겨낼 수 있으니까 강력한 추격으로 파생될 수 있는 새로운 액션도 있다.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줬으니까 피할 수 없는 공격들 존나 많이 만들어야겠네? 아니면 프레임 회피를 존나 너프 시켜야겠네? 라이드처럼. 근데 맹호 썸브도 구작 시스템 왜 끌어다 썼어? 끌어다 쓴 게 없는데? 무슨 얘기야? 아니에요. 양탄은 다른 거지. 몬스터 헌터 와일즈 프로듀서 한지모토です. プレイステーションのデジタルイベントで最新のプロモーション映像を公開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皆さん見ていただけたでしょうか。まだの方はぜひ見ていただけたらと思っております。 자, 토쿠다 유야고 후지오카 카나메입니다. 근데 이 둘이 모넌 패턴을 개판쳤어요. 자, 그 오른쪽 그니까 이제 왼쪽이 토쿠다고 오른쪽이 카나메인데 카나메 이 디렉터가 그 이제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라고 나오는데 아마 이그제큐티브가 총괄 디렉터인가? 이 분이 이제 뭘 만들었냐면은 몬스터 트라이 G의 진호가 아주 용광탄 그걸 시작으로 이것저것 뇌절을 많이 만들었어. 뇌절 요소. 그러니까 뭔가 뇌절 게임의 뇌절 패턴들은 이 사람이 다 디렉터를 맡았어. 토쿠다가 포진했다가 해외에서 욕 알차게 먹어서 쇼크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볼까? 아 이참에? ことで、今日はですね、本作のディレクターの徳田とアートディレクターとエグゼクティブディレクターを務めている藤岡にも来てもらってますので、ちょっと皆様にメッセージを届けさせていただけたと思ってます。それではどうぞ。はい、ワイルズでディレクターを担当しました徳田です。はい、ワイルズでアートディレクターとエグゼクティブディレクターをしている藤岡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藤岡カナメが以前ねストリートファイターディレクターが来るこよね、記憶さん。 그러니까 살짝 격투 게임 같은 격투 패턴을 갖다 놓는 거야. 그러니까 포즈부터 패턴이 좀 개 거지같이 됐거든요. 야 디아브로스 패턴 봐봐. 애들 몬스터 패턴이 좀 되게 진짜 개똥이거든. 그리고 이제 더블클스는 안 그러는데 이제 저 사람이 이제 만든 건 아닌데 이제 그 월드의 일부 몬스터 패턴이랑 아이스볼의 일부 몬스터 패턴 이런 애들 패턴을 유심 있게 보세요. 다 이 사람의 연관이 돼 있어요. 뭔가 그 빨진 있는 몬스터가 그 몬스터가 있는 타이틀 보면 이 사람에 다 껴 있어. 걱정이야 나 그래서. ワイルズの方ですけど、まだまだ実は開発中でして、情報少ししか出てないので、多くは話せないんですけど、ちょっとお二人から今どんな感じで作ってるかとか、皆さんちょっとこういうところこだわってますよみたいな、ちょっと一言ずつでももらえたらと思いますので、じゃあ徳田の方から。 はい、プロモーション映像でも見ていただけた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今回の環境がどんどん変化していって、時にはそのモンスターが群れたりだとか、今まで以上にちょっと生態系の攻撃的な側面みたいなものも体感していただけるような作りにしていこうと思って開発上というのを頑張っているところです。ゆうかさんか。はい、まあ徳田がそういうふうにやりたいって言ったのもあって、まあそれをモンスターアンターらしくどう 描くかっていうのはかなり今回こだわってまして、まあお話、まあストーリーですね。ストーリーとか、そういったまあアクションの部分もそうだけど、とにかくその途切れないで没入感をどんどん出していくっていうところは、まあシリーズの中でも一番こだわってやってますんで、まあそういう世界観が好きな人、アクションが好きな人、いろんな人にまあ最高傑作だと思ってもらえるように、みんなで頑張って、はい、やっております。はい。 まあ、モンスターモンスターそうですね。まあ、まず一種類は久しぶりにこの両生種のモンスターのチャタカブラっていうのが青いとカエルみたいなモンスターがいたと思うんですけど、まああれがまあいろいろこう舐めてこう自分の腕にまとわせて、よりパワーアップして、対峙するようなモンスター。写真 팔에 붙여서 다 강화된 모습을 대체하게 되는 가란 고름 だったりだとか、あともう一つ群れて 出てきてた土砂熊ってモンスターがいた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ああいうのがこう環境が変動することによって、まあ、群れたりだとか性質もちょっと変化したりしながら、まあ、遊んでいく、生態系描いていくところがちょっと今までにないようなところですし、まあ、土砂熊のそのちょっと、今までにない脅威感とか脅威度というか、危険性みたいなのを感じる性質みたいなもの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今までのモンスターハンターにないような部分っていうのが描けてきてるのかなとは思います。 あとあの映像の中で、まあ、プレイヤーハンターがですね、まあ、ある生物生き物に乗って、まあ、移動してたと思うんですけど、あこの紹介を少し、はい、はい、あれはセクレトっていう生物で、今回ハンターのパートナーになる、生き物なんですけど、モンスターダーワールド同様、今回もいろんな地形に要素がたくさんあって、まあ、そういったところもかなりこう、なんていうかな、自由に行き来というか、まあ
そう移動をすごく助けてくれるような、まあ、生き物セクレットを使って、まあ、いろんなところに行ってもらうっていうのを結構こだわって作ってますんで、まあ、もちろんアクション中もあのすごく助けてくれるし、まあ、今回のその途切れないアクションっていうのにかなりあの貢献してくれる生き物になるんで、まあ、期待しておいてもらえればなと思ってます。すごく、ね、あの重要なキャラクターですよね。そうです、ね、はい、はいはい、あとですねあの今回新しく出た情報としてあのこの前のプレイステーションの、デジタルイベントでもお知らせがありましたけど、モンスターハンターワールドとアイスボーンをプレイされている方にはワイルズの中であのお供の装備を、受け取っていただけるセーブデータ特典っていうのを配信する予定なので、受け取っていただくワイルズの中であのお供の装備を受け取っ YG에서 월드 동반자 장비를 받을 수 있다. 받ていただけるセーブデータ特典っていうのを配信する予定なので、皆さんぜひ楽しみにしていただけたらと思っております。喋ります。はい、そう、喋るんですよね。はい、お供も喋るし、ハンターも喋るんです。今回は、はい、はい。というわけで、あの皆さんあのいろいろ、気になることもいっぱい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あのまだまだ開発中で、あの今もちょっと開発抜け出して。これ収録してますのでちょっと早く戻って開発の方進めないといけないので、まあ、あの映像としてはそろそろ終わりに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いるんですけど、もう一つ、皆さんにお知らせがありまして、6月8日にアメリカのロサンゼルスから、オンライン配信されるデジタルイベントのサマーゲームフェスト、ここでもですね、モンスターハンターワイルズの最新プロモーション映像を公開する予定です。しかも今回はそのプロモーション映像の中に完全新規の初お披露目のモンスターも登場しますので、ぜひ皆さん期待してください。2人もロスには行くんですね。はい、はい、僕たちも、はい、行くんです。はい、これをちょっと説明させてもらおうと思ってます。はい、ぜひあの注目していただけたらと思っております。それでは皆さんまたお会いしましょう。